야, 너 맞박이 할 줄 아뇨? 난 힘들어. 박지영 오빠 너무 웃겨. 엄마, 엄마 어딨어? 야, 채미미 시끄러워. 저거 저번에도 본 거잖아. 이 언니가 지금 개그 연구 중인 거 안 보여? 치, 공부를 그렇게 해봐라. 작은 딸, 무슨 일이야? 엄마는 왜 찾았어? 나 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아, 뭐? 어디 보자. 오, 정말이네. 글짓기 대회 1등 최미미. 우리 딸 장하다. 엄마 그럼 그때 말한 거 이제 사주는 거야? 그런 거야? 어? 아, 그때 그게 뭐였지? 공주 인형! 어머나, 내가 그랬나? 하하! 곧 네 생일 돌아오잖아. 인형 그때 사줄게. 엄마! 아, 그 대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럼 난 맛있는 불고기 해줘. 넌 뭔 헛소리야! TV 끄고 숙제부터 해! 알았어, 이것만 보고 할 거야. 지금 당장 숙제 안 할 거면 마늘이나 찌어! 자도 너? 똑바로 안 할 거야? 정말 너무해! 내가 무슨 신데렐라야? 나왔어요! 여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래요? 우리 애기가 오늘 어린이 미소짓기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아휴, 나 닮아서 뻥긋뻥긋 잘도 웃더니만 이렇게 상까지 받아오고. 아휴, 장하다 장해 우리 애기. 엄마, 나 이제 TV 다시 봐도 되지? 안 돼! 좋아, 평생 마늘이나 줄게 그럼. 콩나물 심부름까지 맨날 나만 시켜. 우와! 박지영 형이다! 어? 형 안녕하세요! 저긴 조영이네 집인데 다들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지용이 형! 유행어 한번 해주세요! 오빠 부탁해요! 박지영 오빠! 박지영 오빠! 자두야? 너무너무 멋져! 글쎄, 조영이 삼촌이래. 삼촌, 얘네 유행어 한번 보여줘.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듣고 싶어? 좋아, 딱 한 번만 한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지용이지요. 멋있다. 나도 멋진 개그맨이 될 수 있을까? 또 박지영 오빠처럼 멋진 개그맨이 되고 말 거야. 좋아, 내일부터 당장 실전 연습에 들어가겠어. 자두야,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 잘게요. 너도 그 광고 봤어? 응, 나도 봤어. 그 꼬마애 정말 귀엽지 않냐? 어디 시작해볼까? 자, 자, 얘들아, 내가 아주 재밌는 퀴즈를 내볼 테니까 맞춰봐. 쟤는 또 왜 저런데? 제자도 퀴즈는 됐고 노래나 불러라. 노래는 다음에 하고 퀴즈를 낼게.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내봐. 호호. 자, 너희들 잠 못 자는 신데렐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잠 못 자는 신데렐라? 그게 뭐였더라? 잘 모르겠어. 정답이 뭔데? 정답은 바로 모짜렐라! 모짜렐라라고! 자두야, 그건 아저씨들이나 하는 아재 개그잖아. 아재 개그! 그렇다면 진짜 개그를 보여주지! 돌돌아, 힘껏 잡아당겨. 정말 괜찮겠어? 자두야, 위험해! 걱정 마. 이제 당겨. 그럼 당긴다. 자두야!
자두야, 괜찮아? 당연히 괜찮지. 훌륭한 개그맨이 되려면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나 혼자 개그 공부를 하니까 아무래도 발전이 없는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자두야, 그러지 말고 전문가한테 정식으로 개그를 배워보는 건 어때? 전문가? 누구? 조영이 삼촌도 좋고. 와, 개그맨 박지영 오빠! 그렇지! 그 오빠라면 나도 엄청난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주차하고 금방 갈게요. 어, 알았어. 잠깐만요! 어? 안녕하세요, 박지영 오빠! 아, 사인 받으려고? 내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긴 한데 금방 해줄게. 사인이 아니고요. 응? 아버님! 저에게 개그를 가르쳐 줄 수 없어서 제발요, 제발! 저기, 내가 지금 진짜 바쁘거든. 아시나? 사부님, 같이 가요! 아이고, 힘들어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배고프다. 아, 혜민아, 점심에 든든하게 삼계탕 어때? 네, 전 좋아요, 선배님. 택배 왔습니다. 어? 어? 택배 올 일 없는데? 네, 들어오세요. 박지용 씨 앞으로 택배 왔습니다. 저한테요? 사부님! 사부님, 절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난 제자 안 키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 무슨 소리지? 사부님! 사부님, 괜찮으세요? 박지영 오빠! 대체 박지영이 누구야? 개그맨 박지영 말하는 건가? 박지영 오빠! 박지영 오빠! 절 제자로 받아주세요! 아이고, 뒷골이야. 오늘 하려던 회의 주제가 뭐였지? 판타스틱 개그 듀오라고 새로 들어가는 거 소재 정하기로 했잖아요, 선배. 누구세요? 경비팀입니다! 응? 어떤 여자애가 주차장에서 박지용 씨를 만나야 한다고 자꾸 소란을 피워! 사부님! 저에게 개그를 가르쳐주세요! 제발요! 오빠 같은 멋진 개그맨이 되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개그맨이 꿈이라고? 네, 오빠. 내 어릴 적 꿈도 개그맨이었지. 오빠, 도와주세요. 좋아, 너를 내 제자로 받아주지. 네, 정말 고마워요, 오빠. 개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복을 통한 웃음이야. 그래서 적절한 유행어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 오빠, 유행어처럼 말이죠. 안녕하셨어요? 그렇지. 너도 너만의 특별한 유행어를 만들어 보도록 해. 명심할게요, 오빠. 자, 맛있게들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차두야, 방금 너 뭐라고 한 거니? 제가 새로 만든 유행어입니다. 어서 식사하시죠. 떠들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어. 와, 감자국 맛있어. 생선구이 더 맛있어. 김치도 적당히 잘 익었어. 미미야, 가서 나 물 좀 떠다 둬. 아, 그만 못해. 알았어. 자, 또 울면 미워진다. 이 상황은
개그에선 소품이 중요하지. 짠. 하늘에서 눈이 와요. 좋아. 안녕, 꼬마야. 누나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 뭘 보여주려고? 두고 보세요. 제가 울음을 뚝 그치게 해드릴게요. 꼬마야, 잠깐만. 꼬마야! 아, 너 때문에 우리 애가 더 놀랐잖아. 아, 나 괜찮아. 울지 마. 이게 아닌데. 이상한 누나 때문에 놀랐지. 이제 괜찮아. 또 그쳐. 이따 봐. 응? 사부님. 자도 왔구나. 그래, 무슨 일이야? 가르쳐 주신 대로 개그를 했는데 다 망쳤어요. 저는 왜 웃기지 않을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왜 그런 거냐고요? 아, 잠깐만. 좋아.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자. 나랑 같이 진짜 방송에 나가는 거야. 어때? 방송이요? 이번 달의 특집으로 판타스틱 개그 듀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됐거든. 너 같은 일반인과 개그맨이 한 팀을 이뤄서 방송을 하는 코너야. 정말로 TV에 나오는 건데 제가 잘해낼 수 있을까요? 지용 오빠? 자두야, 개그맨이 되고 싶댔지? 네! 그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도전해보는 거야. 바둑 방송에서 개그를... 알겠뚜! 그럼 한번 제대로 해보겠뚜! 좋았어! 엄마, 빨리 와봐! 이거 재밌겠는데? 판타스틱 개그 듀오래! 어, 알았어! 저 프로가 요새 그렇게 재밌다며? 네, 이번 순서는 개그맨 박지용의 수상한 분식집 코너입니다. 판타스틱 개그듀오 사상 최연소 일반인 참가자와 함께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기 최고 제자도 분식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두! 이쪽으로 앉으세요, 손님. 우리 자두가 어떻게 TV에? 자두야! 언니가 TV에 나왔어! 저기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게 뭐죠? 예! 10만원짜리 스페셜 떡볶이입니다! 예! 10만원이요! 오빠, 너무 비싸네요. 그래, 좀 비싸긴 하네. 남자가 찌찌하게... 더워! 좋아요, 스페셜 떡볶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잉? 아니, 이게 스페셜 떡볶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10만 원이라니 말이 좀... 사람이 통이 커야지! 여자친구도 옆에 있는데! 아니요, 고급 음식이라 양이 적다는 뜻이죠. 아우짜! 이거 완전 소금 덩어리야, 소금! 뭐? 소금? 얼마나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소금이라니? 돈 안 내려는 꿍꿍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게 무슨 억지예요? 직접 한번 먹어봐. 이런 미안 입인 줄 알고. 맛있는데 가우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그만 나가자, 우리 자기. 오빠, 그냥 가자. 잠깐, 돈은 내고 가야죠. 손님, 계산을 하고 가셔야죠. 아유, 이게 뭔 짓이야. 떨어져. 계산하면 떨어진다고요. 아, 네, 정말 수상한 분식집 코너였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큰딸! 아, 아유, 자랑하다 내 새끼. 우리 자두가 TV에 나가서 상까지 받아오다니. 용하다, 용해. 언니, 나도 개그 좀 가르쳐줘, 응? 응? 나도, 나도!
알아. 그 정도야 뭐. 내가 아주 쉽게 가르쳐줄 수 있지. 근데 떡볶이 맵지 않았어? 에이, 그거 다 소품이야. 잘하네. 개그에선 소품이 중요해. 이게 뭐야? 소시지라도 하나 넣어줄 것이지. 자두야, 또 오자마자 도시락부터 먹는 거야? 요즘 계속 배가 고프네. 키가 크려고 일어나. 여러분, 전달 사항이 있어요. 뭐?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차봉근 감독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실 거예요. 드디어 감독님을 만난다! 여기 있었구나! 작년에 감독님의 사인을 받은 소중한 내 바지, 내 보물! 이느라 1년 동안 한 번도 못 입었어. 이걸 입고 가면 날 알아보시겠지? 바지가 잠기질 않네. 배에 살이 쪄서 그런 건가? 언니 뭐해? 저녁 먹으래. 안 먹어! 얼굴이 왜 그래? 아픈 게 아니라 밥을 좀 굶어서 그래. 밥을 굶었다고? 왜 그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내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며칠째 똥 못 싼 거 아니냐? 이게 살이 쪄서 바지가 안 맞는다고! 뭐? 감독님 오시면 사인받았던 바지를 입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할머니 집에서 너무 많이 먹고 왔나 봐. 야, 그럼 더 늦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 좋았어! 그 바지가 다시 내 몸에 들어갈 때까지 다이어트다! 신난다! 점심시간이다! 안 돼! 제자도 정신 차려! 살 빼야지! 자두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저러다 귀여운 볼살 다 빠지겠네. 내가 좋아하는 소시지랑 돈가스 냄새가... 역시 내 작전이 통하고 있어. 내가 대신 먹어줄게. 굶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이 필요해. 볼 홀쭉해진 것 좀 봐. 자두야, 내가 널 위해서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왔어. 뭐? 진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빠진다는 거야? 그걸로? 그 공을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공을 멀리 던지면 네가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야. 반복 운동이 되는 거지. 아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을 이용하는 거구나. 좋았어! 던져! 여기! 가져왔어! 다시 던져!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아이코!
축구 연습 중이라서 내 축구공인 줄 알았네. 거짓말하지 마! 너 일부러 우리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뭐? 우리? 참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야, 이윤석,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대체 언제까지 날 방해할 건데? 당연히 평생 할 거다. 왜? 나 진짜 얘들아! 도련님! 난 괜찮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은실이가 성공했다는 다이어트를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 강아지 은실이요? 네! 그럼 방금 제가 한 운동이 강아지가 주인이랑 같이 하는 운동이었나요? 예, 저희 은실이가 비만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공놀이로 살을 뺐지요. 장성훈! 자두야, 괜찮아. 너 볼이 쏙 들어갔어. 성훈이가 알려준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 얘긴 꺼내지도 마. 얘들아, 안녕. 어머, 은희야, 너 그 옷 새로 산 거야? 그거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원피스네. 맞아, 이거 입으려고 다이어트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머, 다이어트에 성공했구나. 당연하지. 잠깐만, 다이어트라고? 그거 어떻게 성공했는데? 나도 좀 알려주라. 신고 좋다는 게 뭐냐? 그래, 좋아. 사실은 내가 폭포 다이어트를 했거든. 폭포 다이어트? 이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특별한 비법인데. 어떻게 하냐? 저게 무슨 소리야? 폭포 다이어트라고 살을 빼고 싶은 부위에 폭포수를 맞으면 지방을 분해시켜주지. 일종의 마사지 효과라고 할 수 있어. 폭포를 맞으면 살이 빠진다고? 자두야! 뭐야? 넌 왜 여기까지 따라오냐? 폭포 다이어트 같은 건 없어. 은희가 너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웃기시네! 거짓말하는 건 너잖아! 뭐? 난 네 말 안 믿어! 분해는 무슨? 폭포 맞으면 아프기만 할걸? 어디 한번 당해봐라! 됐다! 드디어 들어갔어! 이걸 보면 감독님이 날 기억하시겠지? 아니! 너 내가 사인한 바지를 입고 있구나. 축구에 무척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디 축구 실력 좀 볼까? 네! 야! 자두야, 너 진짜 괜찮아? 많이 아파 보여. 바지가 꽉 끼어서 피가 안 통하나 봐. 그래도 이걸 입은 게 어디야? 야, 윤석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지금 운동장에 차범근 감독님이 도착하셨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야, 그냥 교실에 있지. 채! 다
다이어트 방해한 것도 모자라서 차범근 감독님까지 못 만나게 하려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동양인 최초로 유럽을 제패한 전설의 축구 선수! 내 영원한 우상에게 직접 축구를 배울 수 있다니! 어? 학생! 내가 사인한 바지를 입었군요! 이름이... 최자두입니다! 감독님의 엄청난 팬이에요! 고마워요. 그럼 최자두 학생이 먼저 공을 한번 차볼까요? 제가 왜 양호실에 누워있는 건가요? 너 쓰러져서 여기 온 거잖아! 그러니까 굶긴 왜 굶냐!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했다고 하던데? 감독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좋은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네! 앞으로 다시는 다이어트 안 하고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할게요! 그럼 빨리 건강해져서 자두의 축구 실력을 보여줄래요? 네, 감독님! 약속할게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될 거거든! 언니가 건강한 어린이 되겠다고 동생 건강은 다 해칠 셈이야! 이것도 미미 물려줘야겠네. 응? 어휴, 작년에 입던 거라 미미 물려주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찢어졌대? 버려야겠다 이건! 밤 잔뜩 따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자, 다들 비켜봐. 내가 해볼게. 내 나무 타기 실력을 보여주지. 닿지도 못할 걸 뭘 그렇게 폴짝 대냐? 다리 조금만 더 길었어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안 올라가고 뭐 하고 있어? 자, 얼른 올라가, 얼른! 어디 보자. 성훈이, 윤석이, 민지, 은이, 돌돌이, 딸기. 어? 자두가 없네? 배고파. 아까 너무 뛰어서 그런가. 드림 한 방이면 다 소화되네. 뭐 더 먹을 거 없나? 어? 저거 뭐지? 먹어보는 맛이네. 자두야, 여기서 뭐하니? 선생님, 이거 방금 딴 건데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이에요. 뭐? 자두야, 산에서 아무거나 먹으면 위험해. 근데 이건 정말 특별한 열매 같아요. 선생님, 한번 드셔보세요. 난 된...
것 같아. 어서 그 열매 먹고 몸을 바꾸자. 싫어요. 뭐? 저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고요. 저도요. 이미자 선생님, 흥! 보물찾기 숨겨야 할 시간이에요. 같이 가시죠. 보물찾기요? 네. 와, 예쁘다. 민지야. 선생님. 여기에 보물찾기 1등 상품을 숨길 거야. 잘 기억해둬. 보물은 학생이 찾아야 하니까 네가 이걸 찾아서 가져오고 나랑 같이 나눠 갖자. 어때? 지금 뭐 하는 거니? 선생님!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어른이 하시는 일에 애들은 끼어드는 거 아니야. 뭐라고? 요? 민지야,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이러면 되겠니? 자두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어? 아니, 내 말은 이런 비겁한 방법은 나도 싫다고.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이야. 민지야! 자! 윤서가 어때? 나 나무 잘 타지? 네, 네, 정말 잘하시네요. 그거 보여주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밥 많이 많이 주워가려고. 자! 이미자 선생님! 가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싫어요! 집에 안 가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돼! 혼자 두면 계속 사고 칠 거잖아!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네가 웬일로 이렇게 착하게 인사를... 어머나! 아, 선생님! 아이고, 아, 선생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아유, 우리 자두가 무슨 큰 사고라도 쳤나요? 아, 아니에요. 실은 그게 선생님 집에 오늘 공사를 해서 주무실 곳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괜찮으시죠, 어머니? 어머니? 그래. 아, 선생님, 일단 어서 들어오세요. 어? 만화할 시간이네. 그럼 저 TV 좀 볼게요. 역시 어른이 되면 이런 게 좋다니까. 저기 선생님, TV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장하시죠? 네, 제가 점심을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가 무척 고프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러게요, 정말 차린 게 너무 없으시네요. 소시지라도 좀 구워주세요. 어제 사온 거 아직 남아있죠? 어, 저, 그게 있었네요. 자. 선생님, 오늘은 이 방에서 주무세요. 아싸! 신난다! 자, 자, 그럼 전 이만 쉴게요. 선생님, 왜 저러셔? 아,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닌데. 니들, 선생님 시식에 조용히들 놀아. 속이 좀 안 좋네. 화장실이 어디니? 저기잖아. 그래, 고맙다. 언니도 이상해. 네, 여보세요? 어머, 돌돌이 엄마!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그게 선생님은 지금 우리 집에 계신데. 아, 좋다!
아, 선생님 학교에 좀 가보셔야겠어요. 왜요?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나무에나 올라가고. 글쎄, 우리 애는 밤송이에 맞아서 다쳤어요. 나 참, 아,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저 여기가 이미자 선생님이 근무하는 학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밤나무에 올라가셔가지고 무단으로 열매를 채취하고 가지를 잡고 마구 흔드는 바람에 밤나무 가지가 다 부러졌습니다. 국립공원인 산에서 그런 행동은 불법이죠. 저랑 같이 가셔서 진술서를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니까 잠시만. 이미자 선생님! 선생님, 이리 오시죠! 이미자 선생님! 이미자 선생님! 시원하다. 벌써 자나? 조용하네. 오빠! 오빠! 아니, 선생님! 나 자두야! 나 선생님 아니야! 나 이제 내달래! 자두야, 울지 말고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하자. 선생님이... 언니라고? 아니, 그럼 여기까지 도망쳐 왔단 말이야? 네. 선생님, 이거 먹고 얼른 다시 몸 바꿔요. 뭐라고? 사고는 네가 다쳐놓고 이제 와서? 싫어, 어른이 좋다며. 아, 제발 이거 빨리 드세요. 지금 돌아가면 난 어쩌라고. 어, 교장 선생님! 봐! 돌아왔다! 나 다시 제자도다! 그렇게도 좋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꿨으면 좋았잖아. 죄송해요, 선생님.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어른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게 더 많단다. 어른이 되면 책임이라는 걸 져야 하거든. 네, 어른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얼른 도망가세요. 죄송합니다. 아이, 나원 참 말만 한 분이. 아, 벌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아저씨, 선생님 너무 혼내지 마세요. 다 저 때문이에요. 어? 무슨 소리야? 다 너 때문이라니? 그게...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벌금 대신 제가 반성문 100장 쓰면 안 될까요? 자두야, 너 숙제는 다 해왔어? 무슨 숙제? 알자, 미래의 꿈에 대해서 글집 깨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야! 깜빡 잊고 있었다! 나의 절친 민지야, 나한테 숙제 좀 보여주면 안 될까? 자두야, 이번 숙제는 안 돼. 자기가 원하는 미래의 꿈을 쓰는 건데 내 꿈이 너랑 같을 순 없잖아. 치, 뭐 숙제를 나만 안 해왔겠어? 애들이랑 같이 벌받지 뭐. 뭐야, 숙제를 자두만 안 해왔네? 말도 안 돼! 선생님, 설마 그럴 리가요? 숙제도 안 해온 주제에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 거야? 당장 뒤에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네...
참, 딸기가 아주 멋진 글을 써왔더구나. 딸기, 발표해볼까? 네. 무슨 대단한 꿈이길래. 저는 장차 멋진 만화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만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부모님과 어른들은 머리 나빠진다고 혹은 나쁜 내용이라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점이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만화가가 되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만화를 그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의 만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정말 멋진 꿈이다. 그래,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구나. 제자도! 어? 너도 내일은 꼭 딸기처럼 미래의 꿈에 대해서 적어오도록 해. 발표시킬 거니까 알아들었어? 네! 나의 꿈이라? 몸도 약해서 같이 잘 뛰어놀지도 않고 조용하기만 했던 딸기가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니. 아, 그러고 보니 딸기는 항상 그렇게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림 그릴 때가 제일 좋다는 말도 했었고. 그랬구나. 그나저나 내일은 내가 발표해야 하는데 어떻게 쓰지? 네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쓰면 되잖아. 나? 나는... 딸기처럼 하면서 즐거운 일 없어? 즐거운 일? 그래! 축구 선수가 되면 되겠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제 마지막 찬스는 운명의 순간입니다. 골입니다. 대한민국 첫 월드컵 우승입니다. 제자도 선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딸이네요. 자두야, 멋지긴 한데 선수 되려면 힘든 훈련도 해야 되고 음식도 편식하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한다던데. 뭐? 야, 빨리 움직이야. 기사!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너무해. 안돼. 아무래도 축구 선수는 내 꿈이 아닌 것 같다. 언니 뭐해? 언니 숙제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 뭐? 언니가 숙제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요게 진짜. 다 됐다. 큰 누나, 의사 같다, 의사. 뭐? 의사? 그래, 나 의사가 될 소질이 있는 건지도 몰라. 선생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조금만 더 올려. 살려야 돼! 선생님!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아. 괜찮게 뭐가 괜찮다고 그래. 맨날 맨날 나랑 애기랑 위험하게 만들면서 언니가 의사가 된다고? 미미 또 어? 조금만 더 올려. 선생님! 왜 그래? 이 환자가 아니에요! 안 돼! 그건 안 돼! 누나가 의사면 절대 병원 안 갈 거야! 자두야! 와서 이거 간 좀 봐라! 네! 싱거운데? 어, 그래? 그럼 소금 좀 더 넣어야겠네. 근데 엄마는 안 먹어봐? 맛보는 건 엄마보다 네가 더 나아. 네가 그쪽으론 타고났잖니. 그래? 요리사처럼? 메인 요리입니다. 자, 드셔보세요.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최고의 셰프입니다. 아, 원더풀! 원더풀! 베리 딜리셔스! 굿 테이스트! 정말 고맙습니다. 최자두 셰프 덕분에 협상이 아주 쉽게 풀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최자두! 정신 차리고 밥상에 숟가락이나 챙겨놔. 저기 엄마, 나 요리사 되면 어떨까? 아이고, 아서라 아서. 요리 만들어서 남들 주기보다 네가 더 많이 집어먹을걸. 엄마는 됐다고 본다. 다른 음식 만든 거 없어? 이거야 원. 아무래도 요리사도 힘들 것 같은데. 숙제 어떻게 하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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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자두가 왔어요! 오늘 경기도 이겼다고요!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엄마! 엄마! 자두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말만 하세요! 딸이 의사인데 다 고쳐드릴게요! 당신 대체 누구야? 네? 내가 물어볼 말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엄마? 요리사 자두 왔어요. 오늘도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뭐야 당신은 또? 당신들은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건데? 아유 정말.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저건 나잖아! 최자도 숙제 발표해봐. 제 꿈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여간 몸개도 전문이야! 진짜도!